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R6 Mark II가 출시를 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성능을 갖춘 가성비 카메라가 하나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R6를 쓰고 있는 유저로서 어쩌면 R6 Mark II의 출시가 이 R6를 더 가성비 카메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 써온 R6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업 영상으로도 사용을 했었고, 뭐제 개인 영상이나 사진, 여러 가지에 사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카메라고, R6 Mark II가 더 좋게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기변 욕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자,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R6가 제가 최근에 본 중고 시세로 거의 한 190만원? 180만원? 200만원 언더로 떨어진 걸로 알아요. 지금 요 찍고 있는 요 카메라 EOS R을 살때 중고로 180만 원 정도에 주고 샀었는데 풀프레임이고 4:2:2 10비트를 지원하고 그리고 4K 60프레임을 지원하고 게다가 연사 속도도 최대 12연사 준수하게 되고 화소도 2000만 화소는 조금 약간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용해보고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크게 느꼈어요. 저는 원래 EOS R로 촬영을 하면서 3000만 화소대를 쓰다가 2000만 화소를 썼을 때좀 모자라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파일의 용량도 적어지고 또 제가 뭐 대형 인화나 뭐 해봤자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정말 차고 넘치고 용량 절약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를 중고 가격으로 20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할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이 캐논의 색감입니다. 저는 사실 색감 자체를 그렇게 크게 어떤 셀렉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후보정으로 다 만지고, 그리고 사진도 로우 파일로 찍어서 보정을 다 하기 때문에 색감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저도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회사에선 주로 소니 바디를 이용을 하거든요. 한 번은 회사 카메라를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때는 임시로 제 카메라를 가져가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피부 톤이 좀 다르고, 생기 있게 나오더라고요. 결과물을 놓고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체감이 됐습니다. 전문가의 영역으로 갈수록 이 색감 논쟁은 무의미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상업 쪽에서 색을 만져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줄어드니까 더 효율적인 작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캐논의 색감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점으로는 용량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이제 연사로 찍기 마련인데 로우 파일로 찍었을 때 제가 EOS R을 쓸 당시에 한 장당 거의 한 30메가 조금 넘었었어요. 요즘 들어 계속 고화소 카메라가 나오고 있고 사진 한 장당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사실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대형 인화를 할게 아니라면 2400만 화소, 2000만 화소대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은 S3로도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기론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R6로 사진을 찍을 때는 확실히 이 용량적인 부담이 줄어가지고 파일을 옮길 때의 시간이나 저장 공간에 대한 부담 그런 것들이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장점 아닌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화소수가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피부를 확대했을 때그 잡티라든지 어떤 보정을 해야 하는 과정이 조금은 줄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소로 얻게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장점으로는 꽤나 고품질의 4:2:2 10비트 포맷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EOS R6는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발열입니다. 이 발열 문제는 이 바디를 실제 상업에서 원활하게 쓸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판가름의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R6 같은 경우에는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뭐 인터뷰라든지 30분 정도의 촬영은 문제가 없지만 4K 60프레임을 사용하게 됐을 때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발열 경고가 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연속으로 찍는 게 아니라 끊어서 촬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서트를 찍다가 20분, 30분 좀 안 되게 발열 경고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뭐 개인 영상이라든지 여유를 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단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스케치 촬영이나 4K 60프레임을 계속해서 촬영을 해야 하는 그런 촬영 환경이라면 이 발열로 인한 단점은 정말 큰 단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뭐 R6 마크 2 보니까 이제 발열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한 촬영이나 길지 않은 촬영, 특히 뭐 취미 영역에서 사용하시는 거라면은 차고 넘치는 그런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이거는 R6만의 문제는 아니고 RF 마운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드파티 렌즈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렌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선택지가 너무 넓어요. 광각부터 망원, 뭐 마크로, 렌즈 종류별로 서드파티가 다 있죠. 그래서 오히려 렌즈 면에서는 소니가 정말 가성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RF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RF 렌즈들은 정말 비싸요. 물론 이제 EF 렌즈를 어댑터를 껴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전 바디에서 쓰던 시그마 2470 EF 렌즈를 어댑터를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손떨방도 그렇고 AF도 그렇고 RF 렌즈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100%의 성능을 다 느끼기 위해서는 RF 렌즈를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RF 렌즈가 더럽게 비싸죠. 그래서 이런 서드파티가 없다는 거는 정말 특히 취미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USR을 중고로 구입할 때만 해도 이제 18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으로 4:20bit 4K 60프레임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진입장벽이 확실히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